첫 번째 주제는 What is Rival View입니다. 요거 그래서 한 4분 정도 걸리는 영상인데 상당히 정리가 잘돼 있어요.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셋업입니다. 셋업은 요걸 어떻게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요것도 그대로 보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그대로 설치, 엘릭스 설치하시고 Node.js 설치하고 PostgreSQL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앱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있는 건 치워버리고 라이브 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건데 라이브 뷰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보통 이제 프론트 엔더 프로그래밍이 있고 엔더 얘는 이제 웹 브라우저예요. 웹 브라우저를 하는 거고 혹은 이제 웹 UI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사용자가 실제로 접하는 프로그램이죠. 그게 프론트 엔드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프론트엔드와 서로 대화를 할수 있게끔 뒤에서 이제 웹 서버의 모듈도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죠. 웹 서버 이것을 이제 우리가 백엔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백엔드. 그래서 웹 서버 관련 이제 코딩할 때는 뭐 여러 가지를 하죠. 파이썬을 쓸 수도 있고, 뭐 루비도 쓸 수가 있고, 뭐 PHP도 쓸 수도 있고, 또 뭐가 있나요? 노드 JS도 가능하고, 그리고 엘릭스, 우리는 엘릭스를 주로 쓰고 있죠. 다음에 뭐 러스트라든가, 뭐 루비라든가 등등. 대부분의 언어가 다 이렇게 백엔드에서 뭔가 코딩을 하죠. 요걸 이제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비즈니스 로직. 그래서 개발자는 사용자가 실제로 접하는 그러니까 사용자 유저가 있으면 유저가 접하는 프론트 엔더와 그리고 실제 이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쓸수 있게끔 해주는 백엔더. 웹서버죠. 웹서버 모듈 두 개를 다 코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쓴다거나 혹은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코딩을 진행을 하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 코딩할 때 이런 프론트엔드용 툴들이 있어요. 그 툴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앵귤러라든가 혹은 뭐 뷰라든가 우리가 리액트라든가 다 했던 거죠. 뭐 사이클JS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프론트 엔더를 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들입니다. 이 도구들을 이용해서 유저 인터페이스를 구성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유저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고 유저 인터페이스와 웹을 통해서 웹 서버가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라이브 뷰는 그럼 무엇인가? 라이브 뷰는 얘네들 앵귤러나 뷰나 리액트나 사이클JS와 뭐가 다른가라고 하는 건데 앵귤러나 뷰나 리액트를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다뤄야 되죠. 그죠? 근데 라이브 뷰는 자바스크립트를 다루지 않고서도 프론트엔드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가능한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앵귤러나 뷰나 리액트나 이런 것들은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어떤 우리 자바스크립트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구성하는 자바스크립트가 하는 역할을 라이브 뷰가 대신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라이브 뷰는 라이브 뷰 뭐 다저라 그럴까요? 다저 어떤 role of JavaScript code in frontend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건데 가능한 방법이 사실 굉장히 단순해요. 어떻게 단순하냐 하니까 그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해서 자 요만큼이 이 프론트엔드입니다. 요만큼이 프론트엔드인데요. 프론트엔드 그리고 뒤에 서버가 있겠죠. 서버는 요만큼이 서버입니다. 백엔드. 근데 여기 누가 쓰느냐니까 우리 쓰는 게 이제 피닉스라고 하는 걸쓸 거예요. 피닉스라고 하는 녀석이 서버 역할을 하고 있고 프론트엔드는 이제 브라우저가 이걸 역할을 하죠. 그죠? 그러는데 서로 처음 딱 만났을 때 서로 딱 접속했을 때 처음에 서로 이제 프론트엔드에서 백엔드에 딱 연결이 돼 커넥션이 됐단 말이에요. 커넥션이 됐을 때 백엔드에서는 프론트엔드에 필요한 모든 페이지를 그대로 요만큼 해서 딱 보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프론트엔드는 웹서버가 보내주는 전체 페이지를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다음에 서로 양방향 커넥션, 양방향 커넥션, 투웨이 커넥션을 이용합니다. 투웨이 커넥션인데 이 투웨이 커넥션을 하는 방식이 바로 웹소켓이에요. 일반적으로 HTTP는 원웨이 커넥션입니다. 그죠? HTTP 커넥션의 경우에는 100번을 유저가 서버에 100번의 클릭을 보내줄 때 준다 하더라도 100번이 다 새로운 클릭이에요. 100번이다. 악수하고 돌아서서 다시 보면 서로 새로운 만남입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HTTP예요. 그런데 이제 웹소켓을 이용하게 되면은 아 얘가 누구였는지, 얘가 이전에 뭘 클릭했는지 등등에 대한 정보를 백엔드 서버가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뭘 하느냐니까 프론트엔드가 이제 뭐에 피닉스 서버에게 뭔가 뭐 데이터 새로운 데이터를 요청한다. 요만 이게 새로운 데이터란 말이에요. 요걸 새로운 데이터를 요청한단 말이죠. 그럴 경우 피닉스는 딱 요만큼 있잖아요. 딱 요만큼만 새로운 데이터를 여기서 만들어서 보내줍니다. 바뀐 부분만. 그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데이터 양이 줄어들게 되죠. 그죠? The amount of data from server to client입니다. is very small. 굉장히 작아지게 됩니다. 새로운 뭔가 예전의 방식에는 어떻게 됐나요? 어떤 데이터가 바뀌었을 때는 전체 페이지를 또 새로 보내주셨어야 됐어요. 왜냐니까 HTTP는 서로가 100번을 만나도 서로 새로운 만남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비효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우리 AJAX라든가 뭐 쿠키라든가 혹은 뭐 토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러한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만 보내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술들입니다. 그죠? 이러한 기술들이 다 웹소켓으로 이제 표준화되고 있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또다시 뭔가 프론트에서 또 요만큼의 새로운 데이터를 요구한다. 요만큼만. 그러면은 백엔드는 얘가 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얘가 원하는 부분만 딱 만들었어. Yes, HTTP. 그러니까 처음에 제일 먼저 서버는 서버 1번입니다. 서버. 서버 send the whole page. 웹페이지. 이게 HTML이죠. whole HTML 웹페이지를 to the client 보내주죠.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니까 그 다음에는 바뀐 부분,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부분만 보내줍니다. Then the server sends only change the parts over the page, the center page. Previously center page. 그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도 이 과정이 계속해서 응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전체 페이지를 보내주는 이것을 우리가 스테이틱 커넥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정적인 커넥션에서 서로 이제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가 처음 만났을 때는 모든 페이지, 웹 페이지의 모든 정보를 다 담아서 딱 보내주죠. 그죠? 그런 다음 두 번째 만남, 그 다음부터 다이나믹 커넥션이죠. 두 번째 만남부터는 다이나믹해서 필요한 부분만 딱 보내주는 겁니다. 밑부분 커넥션돼서 필요한 부분만 보내주는데 이게 재밌어요. 왜 이게 이 부분이 제일 재밌는데 왜 재밌는지 아니까 바뀐 부분만 HTML 형식으로 보내줍니다. In the form of HTML. Of HTML. 그죠? 그럼 HTML 페이지가 요만큼 있단 말이에요. 요만큼의 HTML 페이지가 딱 있는 거죠. 있는데 바뀐 부분이 요만큼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뀐 만큼만 HTML 문서를 만들어서 HTML 문장을 만들어서 그 HTML 문장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가 할 일이 없죠. 이해되시나요? 실제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보기에 앞서서 두 번째 있는 셋업 있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셋업 있는 내용을 한번 따라서 필요한 부분 다 설치하시고 그 다음 단계 버튼 클릭 첫 번째 에피소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